35를 넘나요? 어, MFL 기준. X 큰 거지. 자, 지금 무슨 상황이죠? 아니, 저 그냥 열심히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던 직원 1위였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시비 걸잖아요. 현 씨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 저기 있었어요. 네. 딱 다가오다가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여기 클럽이었나? 여긴가? 왜 클럽이에요? 회사가 클럽인가? 아니, 옆으로 돌아주시라고. 어깨가 트여있네. 이게 요즘 유행하는 그 옷이거든요. 이게 회사예요? 아, 복장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전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재열님의 주장은 뭐예요? 네,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는 곳인데 시작하는데 고민드리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생산력이 저하죠. 왜요? 이제 이 외모를 꾸미고 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저 뭐 다른 남성 그 직원들이 자막 하나 더 쓸 거 거울 봐서 이제 머리 만지고. 아, 희연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혹시 제이님이 그렇게 해서 재열님이 사귀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쪽은 노출 있다고 제가 끌리진 않아요. 얼마나 지금? 예? 아, 제이님 모범적이에요. 이러진 않았어요. 아니, 이런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 괜찮나요? 회사에 면도 안 하고 오는 건 괜찮아요? 회사에 안 씻고 오는 건 괜찮아요? 면도 하고 왔어요. 씻고 왔고요. 털 안 떼고 오는 건 괜찮아요? 회사에 못생기게 오는 건 괜찮아요? 회사에 맞는 규정이 어디 있죠? 저는 제, 왜 남들 시선 때문에 제 옷을 못 입어요? 그저까지? 지금 60년대인가? 아, 공기동은 뭐라 그럴까? 일단 발부터 뭐라 할 거예요. 야, 이거 영상 1층만 올렸어도 지금도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아니구나. 늦게 올릴 빨리, 기회 들어. 이겨보다 나 오라가라 야, 빨라마. 너 왜 희연이 옷 입는 거 가지고? 우리 희연이한테 왜 그래? 희연이랑 저기 제이랑 현서가 빨 똑꼬치만 입고 다녀요. 카메라에 실수 붙이고 그걸로 주에스 끌고 니 월급 나가는 거 새끼야. 왜 자꾸 의자까지 타협해? 더 베끼지도 못할 만하죠. 개인의 자유를 타협하지 마. 아니, 개인의 자유의 범위가 있잖아. 네? 회사에서. 아, 맨날 내가 김현 대신해서 적절히 뭐라 하지? 여러분이 신나가 되니까 존나야 걸려 정재열. 아니, 무슨 이 미국 예능 핫걸이냐고. 비키니 입고 여기서 유혹하는 참고 이래야 되는 그런 조건이냐고. 조건 조회수 괜찮아. 재밌겠다. 괜찮겠네. 눈 얼마 돌아가고 레드 포인트 해가지고 뭐 알았어. 맨날 출입 입고 다니지? 진짜 큰 음식이다 앞으로 나왔는데. 아, 다음 일해볼까요 여러분? 아니, 하여튼 희한한테 뭐라 하지마 이제. 이 새끼야, 미안하다요 빨리. 미안하다. 옷으로 너무 뭐라고 해서 미안해. 사과해요 빨리. 아, 빨리 제대로 해. 얘는 자유, 회전의 자유로 업시대. 얘는 알고 있죠? 괜찮아요 라고 해야지 희연. 괜찮아요 재현님. 오, 빅봉. 내가 말했잖아. 앉아봐 우리 자기. 여자친구로서 가까워졌다. 갑자기 스위치였지? 보관도 상승. 저 지금 시청자들 난리 나가지고 이럴 때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 검증 타임을 한번. 어? 검증 소감도 상상한 날이네? 소감도. 그러게, 그러게 뭐 매력을 우리 케찹이들한테 제대로 한번 어필하자. 그래서 우리 박현수랑 한번 비교해서 해보자. 아, 현수 예전에 된 거? 현수 옛날에 현수 채널에서 거스리 사이즈 얘기했었어. 할게. 응. 나 허벅지부터 합시다, 허벅지. 헐, 대박. 몇이야? 41. 41? 현수? 51. 그 가로치고 압박스 타킹 착용실. 저 골반 진짜 없어요. 현서가 33이었거든? 희연 27. 골반이 진짜 없어요. 6인치 차이면 꽤 많이 나는 건데? 7. 무골반이네 완전. 확실해요? 희연 혈액 진짜 얇아. 와, 개미다 씨. 23. 현서
선생님이 몇이었지? 26? 응. 그렇게 차이가 안 나네. 아니지, 근데 허리가 3인치 차이 나면 많이 나는 거지. 허리가, 너 일로 와봐, 허리. 22. 허리랑 똑같은 거야. 그러네. 아, 그... 응? 나 가슴? 야, 다음. 드디어 나왔다. 가슴. 승가. 이건 3? 불발 현서가 27. 가슴이 30. 5.5였어. 5.5였어. 현수님이랑 이기나요? 경험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디 기준으로 하는 거야? 여기 딱 그 젖꼭지. 알려줄래 어딘데? 젖꼭지 어디 있어? 이거야? 여기다. 아! 35를 넘나요? MFL 기준 31.5. 오, 근데 큰 거. 아니 희연이 흉곽이 좀 조금. 꽤 큰 거지. 그래. 존나 큰 거지. 검증 들어갑니다. 아 가만히 있는 제이한테 한 번도 안 들어. 뭐 뚜껑을 못 열어. 그만 찝어. 욕이라고 그래. 그만 찝으라고. 어? 33일로 나와. 희현이 몇이었지? 31. 희현이 힘수찐인데요? 진짜 어디까지 죽겠냐. 아니 비키니에도 안 나올 정도야. 얼마나 죽은 거야 대체. 제대로 나중에 보여드릴게. 힘수찐 제대로 나와. 5차에 엄청 심한 거 같아. 어쨌든 생각보다 크네? 따봉! 머리 사이즈 한번 가볼까요? 그럼 머리 사이즈 일단 X걸 대두새끼로 가볼게요. 센티미터로 갑니다. 좀 세게 해줘. 더 세게. 세게 해줘. 3? 60? 60이면 대가리 존나 큰 거 알지? 우리 군대에서. 아, 안 돼. 군대에서 아, 60위에가 그 따로 주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 목금이 안 나와. 소리야. 58 썼다고 나. 우와. 51. 와. 와. 제일 몇이었지? 61. 10cm 차이야. 51은 군대에서 없어. 그치? 아, 없어요. 57부터가 있을걸? 아, 진짜? 희현은 그러면 MFL 빼고 아 넣어서 33, 22, 30, 31, 30. 그러니까 희현이 그냥 스펙으로 보면은 진짜 거의 진짜 거의 콜라병이네. 이것만 빼고 보면 거의 완벽해. 아 진짜로 여기만 가리듯이 완벽해. 여기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어하는 얼굴이야. 아 진짜. 아 그리고 그것도 있다. 성격도 너무 별로야. 아 성격 좋잖아요. 여자친구로서 별로야 성격. 별로야. 대화가 안 돼. 아, 사람으로서 대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가 너무 골빈 소리를 해. 아니 그래도 가슴은 크잖아. 가슴 크면 되지. 희연이랑 머리 박치기 싸우면 너 질 수도 있고 너 머리 깰 수도 있어. 반날 돌 들어서. 아 남들보다 같이 떨어져도 먼저 떨어지겠다. 머리 무거워서 너무 무거워. 아니 그래서 옛날에 미끌트 같은 거 못했대. 앞으로 굴러가지고. 진짜 힘순찐이 여기 있었네. 얼굴만 어떻게 고쳐주지? 아 진짜 아 비용 대줄 거네. 진짜 농담이야. 맨날 말만 하고 아, 진짜 오늘 했던 말 다 농담이야. 진짜 레이언 진짜 얼굴 괜찮다고 생각해. 진짜죠? 아니 농담이야 장난 아니야. 진짜죠? 자 이제 앞으로 희연의 모든 것 옷 잘 입는 연애에서 보여드릴게요. 빠이빠이.